서진아, 성훈아 진짜 오랜만에 우리 휴가 가는 거다, 그치? 진짜로 아니고 한 달만이야. 한 달 넘은 거 같은데? 그래. 아빠.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야, 이제. 가자. 엄마는 진짜 왜 놀고 갔어? 엄마는 지금 운동하고 회복한다고 좀 무리하면 안 돼서 우리끼리 가는 거야. 알겠지? 다음에 같이 가자. 다음에는 엄마 아빠 나랑 좋겠다. 맞아. 와, 좋아하겠다, 그지? 근데 여기 너무 짧아. 호수가 짧아? 긴 게 있으면 좋겠어. 긴 게 있으면 좋겠어? 저 하우스에 긴 것도 있는데, 긴 게. 그래, 잘하는데? 바다, 뜨겁지 않게 차가운 걸 하고 있어. 씨가 좀 해도 맞아. 저기에 저 김치통에 수박 그거 있어. 김치통? 응. 아빠 여기 잘 내려가게. 알겠어. 김치? 아빠. 응? 아빠 여기 이제 여기서 간부에 타고 이제 내려갈 거야. 아빠 어떻게 알아? 아빠 알지. 이거 맞지? 응. 근데 왜 근데 여섯 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해? 띄엄띄엄 심어야지. 수박은 줄기가 한 여기? 어. 아니 저 끝에 저 우선 저 끝에 기준.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자 구멍을 뚫어요. 됐어 됐어. 들리면 안 돼. 아빠 나 지금 겉을 만지고 있는데. 저봐. 구멍을 이렇게 뜨는 거야 여기서. 이 씨 심어야 되니까 여기 구멍이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자, 저. 근데 우리 수박 저번에 심을 때는 이거 씨를 먼저 심고 그냥 도끼를 먼저 심었는데. 그래서 저 포트 있는 거 하나 빼봐요. 잘 빼. 뿌리 그렇지. 그거를 그 안에 넣고. 땅 속에 묻어줘야 돼. 이게 최고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흙으로? 자, 물 붙여줘야지. 아빠 물은 아빠가 줄게. 얘네도 목마르면 터지는 모종사 까지 와봐. 모종사 아빠가 한번 알려줄게. 처음에 구멍이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구멍이 딱 꽂아. 그 다음에 쓱 이렇게 눌러. 그러면 땅까지 생기거든. 그럼 여기다 넣고 모종사를 딱 빼면서 이렇게 딱 해. 그 다음에 안에서 좀 흙을 고정해줘. 이렇게 흙으로 고정을 해주고 저렇게 쓰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목마르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흙을 다시. 그런 다음에 내가 한번 흙 덮어볼래. 흙은 네가 덮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흙을 파서. 여기 줄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그냥 비닐 위에다 해도 돼. 지금은 두 번째는. 근데 우리 처음 정도는 아니고 오랜만에 수박 심네. 우리 집에 여름이 다가와서. 여름에 따먹으려고 우리 심는 거거든. 유기농 수박. 세게 해야지 세게. 그냥 쿵 이제 망치로 치듯이 치는 거야 땅을. 그렇게 지그시 누르는 게 아니라 꽝 찍은 상태에서 흔드는 거야. 이렇게 꽝 찍고. 그렇지. 그러면 구멍이 생기지. 서훈이는 여기다. 여기 있어? 구멍. 여기 구멍 있는데다. 아니야 여기다 해야지. 서훈이 여기다 해. 자 그럼 하나 꺼내서. 자 하나 아빠. 꺼내서 서훈아 서훈이도 수박 하나 가져와 봐요. 수박? 수박 모종 하나 가져. 모종이라고 해 그거를. 그렇지 그렇지. 모종을 심는 삽이라고 하는구만. 응 맞아. 그런 다음에 서훈아 여기다 채워둬. 이렇게 됐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 약간 물을 한번 줘야죠 서훈아. 넣고
마우스다. 잠깐만. 형이 물 줄게. 아빠 물 줄게. 성훈이도 물 준 거 덮어주세요. 그 모종이 딱 쓰도록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렇게 흙할 때 비닐이 뜯겼어. 그 뒤에 거 해야. 그 앞에 거 하지 말고 사진아. 성훈아, 저거 모종에다 모종 잘 쓰라고 흙으로 지지해 줘야죠. 어? 저거. 이런 식. 모종에다가 그렇지. 아빠 이렇게. 잘했어. 어머, 빵꾸 뚫어야 돼. 한 여기? 응, 여기 정도 해. 여기 정도. 아빠 여기. 이렇게 큰 거? 성훈 좀 넓게 심어. 그렇지. 아빠, 나 공원 만들어줘. 배강에. 성훈아 직각으로. 아빠는 여기다 배강에 만들어. 아빠 하는 거 봐봐. 아빠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렇지, 넣고. 그럼 아빠가 물 내가 줘. 네가 줘봐 그러면. 어우야, 죽었다. 야, 이 덮어. 듬뿍 줘, 듬뿍. 더. 여기 이렇게 해놔야 돼. 됐어. 아, 무거워, 아빠가. 잘못하면 눕혀. 잘 세우고. 고정시키고. 우선 안에다가 흙을 먼저 좀 그렇지 넣어주고. 서훈이도 옆에 사는 거야? 서훈아 가운데에다 해야 돼, 가운데. 서훈아 삽으로 뚫으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흙색이 조금 진해졌어. 응? 흙색이 조금 진해졌어요. 되게 물 묻어서 그래. 물 묻은 게 아니라 물기가 있어서. 깊어서 그런가? 잘하네. 이 뒤는 안 해줬구나. 됐다. 오케이. 서진 서원, 이제 수박 심었으니까 이제 버섯. 아빠, 우리 이것만 하고 간다. 하고 와. 버섯 따자 이제. 그래. 야, 장비 챙겨 와야지. 호미랑 서진아. 농기구는 쓰고 난 다음에 제자리 갖다 놔야 돼. 다섯 개 넘게 있어. 뭐가? 대빵 큰 거 뒤에 있던 거. 버섯 따 주세요. 버섯 많이 있어? 이거 개미 있잖아. 아니 따도 돼. 따. 개미가 지금 갈가 먹고 있잖아. 따 따도 돼. 아빠 나는 뒤에 갔다. 그렇지. 난 뒤에 있다. 이것도 따. 따. 그 어제 따 잘못 딴 거다, 그지? 그렇지.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 아빠 뒤에 엄청 대빵 크고. 이 뒤에가 좀 더 많이 났네. 근데 어떻게?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이거 또 잘못 땄다. 어? 잘못 땄어. 형은 왜 이렇게 잘못 딴 게 많냐? 아니 이거 이렇게 땄잖아. 그 밑에를 잡고 따는 게 좋은 거야. 나도 지금 밑에 따고. 아 근데 대박인데. 순간은 너무 한 거 아니야? 근데 저거는 어떻게 따지? 너무 커서. 좋아. 저거 어차피 다시 자라지. 이거 어떤 거 따겠다. 여기 서원이 발 밑에도 또 있네. 아빠 여기도 버섯이 다 있어. 따요. 다 따주세요. 엄마 갖다 주자. 엄마가 버섯 좋아하거든. 그래? 그리고 버섯이 지금 아파져. 버섯이 많이 먹어. 아빠 이거 무슨 버섯이라고 했지? 표고버섯. 나 송이버섯인 줄 알았어. 여기 있다 안에. 조심해. 그거 무너져. 이쪽에 와서 따서 오나. 이게 버섯이 향하면 좋거든. 암 예방하는데. 암 예방이. 아이고 내가 아빠 여기도 사이 나 있어 이거. 그 살짝 앞으로 들어봐 사진아. 아빠 얘 애기 버섯이다. 애기 버섯? 애기 버섯은 놔둬 좀 더 크게. 이렇게 조그만 버섯들은 좀 더 커야 돼. 물 눌렸다. 자 손 넣어서. 그렇지. 아 이거 작은 거네. 괜찮아. 자 어서. 꼬링.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따? 그따 그냥. 야, 아빠 이거 잠깐 빼줄게. 자. 옳지. 아니야 저기 두 개 나와 있어. 쏘리. 또 있는 점. 이거 큰 거 이거 큰 거잖아. 대왕 큰. 따주세요. 옳지 잘한다. 아빠 줘. 싫어하는데. 아빠 내가 할 거야. 나무 뒤에 이런 데 나 있는 버섯들이 좀 있거든. 와 거기 세 개나 있네. 우와 두 개 한 번에 땄어 서훈이. 큰 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빠 버섯이 이렇게 잘. 또 있어? 좋아. 지혜도 잘하는 애들 좀 확인해 봐. 거기. 그리고 서진아, 아빠가 신기한 사실 알려줄까? 나무를 이렇게 쳐줘야 돼, 이렇게. 왜? 어? 그래야 우리 버섯이 심었잖아, 여기다. 아빠, 나 그거 나 그때 했었지 않아? 그래서 놀래서 나도. 버섯이 또 나온대, 이렇게 해야. 그렇지, 나무, 때려줘. 너무 많이 하면 또 나무 베어져. 다른 것도 생각해보자. 형도 한번 하고. 나도 해. 땅도 가고. 골고루 때려줘. 할머니 지금 부셨나봐. 내려주세요 서진아. 버섯 나오라고 놓고 하는 거야. 나와주세요 이러면서. 공구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무겁지? 잘했어. 와, 그래도 서진아 우리 버섯 많이 땄다. 이거 봐, 한 바구니 땄어. 엄마 갖다 주자.